시작할게요. 네. 잠시만요. 여기 인터넷 안 되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아, 귀에 꽂으신 거 멋있는데. 잠시만요.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예. 여기요. 불러주세요. 네. 문 좀 닫아주세요. 네. 야, 이게 좀 높아진 것 같다. 꼴렁꼴렁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귀에 꼽은 거 멋있는 거 맞네요. 이거. 블루투스요. 올해 몇 살이세요? 올해 42입니다. 78년생. 말띠세요. 예, 예. 아, 생일이 몇 월 달이시죠? 음력으로 8월 2일입니다. 성씨만 불러주세요. 이십니다. 대주는 있잖아. 원래는 나랏밥을 먹어야 됩니다. 나랏밥을 먹어가지고 내가 군인이 되든지 경찰이 되든지 이런 걸로 불렸으면 굉장히 좋을 사람이야. 그런 걸로 불리지 않으면 내가 계속 다칠 수가 생겨요. 아플 수가 생기고 다칠 수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라의 태극기를 달고 살아라는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러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나도 어떤 그런 쪽으로 풀려가야지 그런 쪽으로 살아야지 하는 꿈이나 아니면은 나의 욕망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사주로 봐도 그렇고 본인을 그냥 봐도 그렇고 관상적인 모든 거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일을 했었으면 굉장히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게 우리가 왜 집안에 공줄이 많다 비는 덕이 많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 여기 이시 대주는 더군다나 그런 공주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 집안의 내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법당을 하고 계셨던 분도 계신다 그러시고 지금도 흔적이 있는 분이 있다 이러시게 나온단 말입니다. 엄마 성씨가 뭐예요? 제가입니다. 제. 자, 엄마 부리에로 보면은 이렇게 신줄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아버지 부리에서도 그렇고 어머니 부리에서도 양부리에다 신출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신의 파동과 신의 환란을 내가 많이 겪었구나.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조금 남다른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아, 남자답고 뭐 하지만 속은 여자예요. 속은 여자고 눈물도 많고 감성도 많고 근데 이 이제 본인이 한 번씩 있잖아 조금 안 좋은 건 욱하는 성격 때문에 많이 뭔가를 놓쳐요. 욱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많은 거를 놓치게 되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 나오거든. 손해를 많이 보니까 본인이 그냥 다쳐서 아픈 거 말고 이 욱하는 이 성향 때문에 있잖아. 혈압도 조심해야 되겠어. 혈압, 당뇨도 조심해야 된다 본인은요. 집안의 내력에 당뇨로 조금 안 좋은 분이 있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당뇨도 조심해야 되고 혈압도 조심해야 되고 신장도 본인은 이 욱하는 것 때문에 많은 걸 잃게 된다 그랬어. 그게 있잖아 50이 넘어가면 잔병 같은 그런 병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욱하는 성격이 좀 많죠? 예 많아요. 욱하면은 눈이 그냥 쉽게 막 확 뒤집혀져요. 눈이 뒤집혀져. 그런 증세 본인은 못 느껴요? 한번 주체를 못 합니다. 한번 열이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주체를 못 하니까 막 막말도 나오지만 뭘 던지든지 뭐 부셔버리든지 확 뭔가 해야지 조금 내려갈 거야. 뭔가 터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팍 터져버려야지 내려간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면은 여자한테 손치공도 할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면.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본인이 그렇다고 아주 성향이 못 됐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럴 수 있는 거를 많이 갖고 있어 본인이.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왜 그런 이제 성향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잠깐만요. 이게 자꾸 옆으로 넘어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 욱하는 것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는가도 불구하고 막 물건을 다 부셔버린다든가 막 때려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 내려가거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도 돌아서면 바로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는데 그 순간을 못 이길 뿐이야. 그거를 근데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면 본인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운동. 뭐 샌드백을 친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어떤 조금 가격한다든지 뭐 레슬링 한다든지 이런 운동, 가격한 운동 있잖아. 요즘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막 던지면서 깨부시고 하는 그런 곳도 있더라. 그런 쪽으로 가더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이게 쌓이면은 어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요. 와이프라든지. 애기라든지. 그렇지.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만만한 사람. 근데 제일 가깝고 제일 만만하고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해요. 본인은 희한하게. 남한테 하기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직성이나 내 이 안에 있는 어떤 이 신기운들 때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은 이렇게 이 성향적으로나 이렇게 법사사주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은 운동을 하고 경찰이나 나랏밥 먹었으면 굉장히 참 좋았을 건데 그러지를 못한 게 조금 내가 보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자, 열여자를 마다 못하는 사주를 갖고 있다. 남자의 향기라고 하잖아. 본인은 여자들이 그냥 나는 싫어도 여자들이 붙어요. 여자가 다 따라요. 안 그래요? 나는 싫은데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돼. 따라와. 붙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붙으면 이제 잘 안 떨어져요. 여자들이 붙으면 잘 안 떨어지고 또 여자가 붙으면은 나한테 충성을 해요. 근데 끝은 안 좋다. 붙으면은 잘 안 떨어지고 처음에는 좋은데 끝이 안 좋다고. 어떠한 여자들이라고도 다. 본인이 1부종사기도 힘이 들고 있잖아. 2부종사기도 힘이 든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를 또 만나야 돼. 그런 이제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갈래에 자꾸 이제 그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땜이라고 하잖아요. 와이프가 있어도 뭐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결혼에 실패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땜을 하고 내가 자꾸 넘어가는데 그게 한 50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지겹죠? 인상 보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가정이 있어도 또 하나의 여자가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예. 대답을 하셔야 돼요. 고개만 까딱까딱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는 이제 말을 해야 들리는 거니까. 왜냐면 얼굴은 저랑 둘이밖에 안 보이니까. 그죠? 잠시만요. TV 좀 볼게요. 네. 자, 제가 볼 때는 그런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조심을 해야 된다. 알았죠? 여자가, 와이프가 있어도 여자가 있어야지 그걸 땜을 할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어. 오히려 그게 죄책감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좀 있어야. 내가 죄책감이 들어야 그것 또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아니면은 부부 생활이나 모든 게 힘들어져요. 근데 그거는 성향이 어쩔 수 없다. 근데 제가 시간을 좀 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전하려고 해요.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라도. 이제 그게 바로 죄책감이거든. 미안한 마음. 그런 건데. 그리고 내가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이제 그냥 밖으로 표출을 해서, 밖에서 뭔가를 이루고 들어가야 그나마 좀 잘해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건데, 그거는 내 사주에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자를 있잖아. 이 지금 뭐 애인이 있는 거 말고도 또 여자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 따르는 사주야.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그 사주라는 게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사주. 그건 내만 내 속에만 내만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우리는 신이니까 신으로 해서 이제 보는 거니까. 꼭 이제 뭐 철학에서 나온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본인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신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열 여자도 마다 못한다. 여자가 있어도 또 여자가 들어오고 또 여자가 들어올 수 있다. 본인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조절을 안 하면 안 되고요. 여행을 좀 다니고 운동도 좀 하면서 해야 나를 조금 낮춰야 되거든. 이 화가 너무 많아 속에. 젊은 사람인데 화가 너무 많아. 부모하고도 내가 정말 칼 꼽는다 등진다 할 정도로 있잖아.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정말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생각을 한다니까. 말을 그렇게 한다고 본인은. 말만. 부모하고도. 부모와 자식 간인데도 그래요. 속은 안 그렇거든 분명히. 근데 말을 모질게 해요. 그냥 무섭네 진짜.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무서워요. 뭐 무서울 것까지. 내 속에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안다니까 좀 시원하고 내 속마음을 알아준 것도 시원하고 그리고 또 알고 있다는 게 또 무섭고. 맞아요. 이게 참 점이라는 게 나쁜 거는 또 피해갈 수 있고 그죠? 좋은 거는 제가 다 하면 되니까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아니면 몸을 자꾸 다쳐요. 다칠 수 있어 본인은. 알았죠? 내 몸을 자꾸 치이면은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없어져요. 내가 조금 안전하다 싶으면 몸을 다치해가지고 병원 신세를 진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도 자꾸 몸이 아프고 막 그냥 눌려진다는 느낌이죠. 그럴 수 있고 그럴 땐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온다든지 직장도 계속 변동이 돼요. 본인은 한 자리에 꾸준하게 가기가 힘들다고. 다쳐서 아니면 아파서도 그럴 수가 있고 내 수전에서 방황이 돼서 또 옮겨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인덕이 없으니까 구설을 많이 타요. 나는 해준다고 해주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거든. 그러니까 계속 구설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이나 이렇게 할 때도 말을 조금씩 아끼는 게 좋아요. 본인은. 아시겠죠? 자, 여기에 누가 이렇게 막 공을 많이 들인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집에서도 신줄이 많고 아버지 집에서도 아버지도 보면 스님 줄이고 엄마는 무당 줄이고 그래요. 그럴 때는 불도주라고 신적인 게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 집에. 주력을 보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도 오시고, 무당이시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소름이. 엄마가 무당이시니까, 엄마가 무당 주력이고, 아버지가 스님 주력이고, 아버지 집 쪽이 스님 주력이고, 엄마 집은 무당이야. 근데, 좀 답답한 게, 어머니가 무당이라도 답답한 게, 이게, 어머니도 몸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어머니도 몸이 안 좋고, 무당을 하시더라도 처음에는 뭔가를 좀 이루고 가셨는데, 뒤에는 어머니가 딴 걸 하신 건지, 뭐, 다른 어떤 뭔가를 인해서 어머니가 벌전을 맞았다 그래요. 벌전? 어머니가 지금은 보통에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쓴 지 한 10년대예요. 그때부터 살도 많이 찌시고 잔병 치료도 많이 하고 저도 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내가 말했듯이 본인은 공을 들여줘야 되는 사람이고 집안에는 이런 걸 모시는 사람이 나오라 했던 집안이거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못하니까 못해내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런 거에 벌전이 되시고 몸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의 벌전이죠. 아유, 우리 대준호 있잖아. 우리 같이 이렇게 비는 선생님이 계속 초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 땜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계시더라도, 어머니가 뭔가 좀 모시고 있으시더라도, 지금 똑바로 가신다 소리 못하고,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고 나와요. 어머니가.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니까, 내 몸 추스리기도 힘들단 말이야. 신령님들이 다 화가 나 계시는데, 어떻게 내 몸을 추스리겠어요. 그죠? 근데 없애기도 무섭고, 나둘라이 그렇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와 똑같아. 맞습니다. 어떡해. 아이고.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긴 대화는 있잖아요. 저희 법당에 또 한번 오세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초하루도 다가오고 하니까 또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대화를 조금 더 깊이 좀 조금 나눴으면 좋겠고, 방송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는 보이지만은 손님들은 어차피 이렇게 방송에서는 얼굴이 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깊은 대화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예, 한번 꼭 찾아뵙고 네. 다시 한번 대화 나눠주지. 그래요. 한번 얼굴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